괜히 웃는다. 그 저기 홍콩 가서 뭐 사온 게 있는데 그거 어떤 거야, 그지? 사오는 거 같은데. 아, 뭐 다른 얘기 없이 다 선물을 뭘 사오셨나 보죠. 이런 거 바지? 어, 예. 네. 와, 이번에도 바지인데?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어,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, 아버지. 어, 사실 우리 아들, 딸들한테는 별로 사준 적이 없는데 사위가 있어서 아마 사게 된 것 같습니다. 김소연 씨가 진짜 많이 역시 아빠 딸이네요. 되게 좋아하네요. 귀가 번쩍했어. 신경 쓰이죠, 많은 분위기가. 아버지 아주 잘 맞는데요? 응. 딱. 저는 작은가?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좋은데요? 시원하네. 어, 저 대학생 같다. 저 바지만 입어요, 맨날. 말지도 않아. 뺏어달라고. 아, 저 바지 받았어요, 조용히. 좀. 식사? 예, 시장하시지 않으세요? 어, 그렇지, 뭐. 좀 쉴 때. 예. 그렇죠. 저 오늘은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, 아버지. 뭘 준비해? 카레 좀 해드리려고요. 카레? 괜찮으세요, 아버지? 어, 카레 좋아하지. 예. 그러면 제가 한번. 건강식품인데. 열심히. 응. 아버지 계세요. 네. 아버지 제가 할게요. 아, 네. 아버지. 아빠 카레 되게 좋아하시네. 오. 아, 아버지 주세요. 아이고, 제가 해야 되는데. 주환이 도자실 때 아버지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나왔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. 네. 주환이 독특한데 잘 봐. 첫째인가 봐요.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저는 뭐, 아, 네. 천재예요. 주환. 너무 재밌었는데. 물을 먼저 대피해야지. 아, 물 대피해야 돼, 아버지? 물이 끓는데 싫어. 거기다가나? 여기가 제일 좋잖아요. 아니면 좀? 아니, 아버지, 오늘 쉬어야 돼. 제가 해드리는 날인데. 아니, 아버지, 앉아 계세요. 제가 할게요. 고기 좀 뭐 넣을 건가? 예, 고기 조금 사실 사왔는데 아버지. 아버지 워낙 또 카레 드실 때 고기 안 넣고 드셔서. 안 넣고 먹는 게 낫지. 조금만 느껴요 아버지. 고기 냄새만 나게 느껴요. 그럴 리가 없는데. 너무 안 넣는 거 안 좋지. 예, 이렇게 합시다. 그래서 밥을 주세요. 너무 못나네. 아시는 것 하면서 다 너무 많죠, 지금. 뭐, 나는 괜찮은데. 야, 제발. 손을 씻었어? 아, 그럼요. 깨끗하고. 햄보다는 고기가 낫죠, 아버지. 햄은 짜서 안 해. 예. 고기 뭐, 고기 넣으려고? 안 넣어도 맛있어. 예. 안 넣을 고기 아니죠?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 안 먹는 게 좋아. 하도 많이 먹어서 지금. 고기 냄새만 나게 느껴요. 고기 너무 많이 먹어. 고기 냄새만 나게. 고기 향기하지 않나? 사위 오셨어요? 어? 엄마 안녕하세요. 뭐, 두 분이 뭐 하는 거야? 아니, 원래 제가 오늘 카레 드리려고 했는데. 우와. 아버지가 멋있다. 아버지가 다 해주셔가지고 왜? 제가 해드리려고. 원래 했는데. 카레 끓일 줄 알아요? 응? 죽이 되겠어. 죽이 됐어. 카레 죽이는 물 너무 많았다. 죽이면 더 맛있지. 네. 앉아 계셔. 제가 할게요. 짜장 매고 계세요? 아니, 저 잘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냥 사위가 전적으로 책임지세요. 맛이 어떻게 지? 기대가 크다. 양파도 너무 잘 쓰는데. 나도 카레국 좋아하는데 아버님은 카레 된 거 좋아해.
근데 지금 할수 없이 참는 거야. 저번에 경품에